안녕하세요, 효영입니다. 원래는 미국 동부 시간 EST 1월 1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2023 신년 드롭 이벤트가 예기치 않은 드롭 이슈로 인해 한 번이 기회가 더 주어져 미국 동부 시간 EST 1월 1일 오전 12시까지 진행이 됐어요. 2023 신년 드롭 이벤트는 12시간마다 맵의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수많은 드롭이 나타나는 이벤트였는데요. 드롭 안에는 토리어 TV와 지난 이벤트를 포함한 모든 스킨이 랜덤으로 들어있었어요. 드롭을 획득할 수 있었던 총 3번이 기회 중 첫 번째는 드롭이 뿌려지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걸 늦게 알아차려서 못 가고 두 번째와 세 번째만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도 웬만한 초레어 TV와 스킨은 다 획득한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두 명이서 신년 드롭 이벤트를 두 번 참여해 얻은 아이템들이에요. 금고 한 개 반을 채울 만큼의 남남한 양. TV도 굉장히 많이 획득했는데 제일 등급이 높은 레드 TV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꼬마 좀비 Y번, 꼬마 뼈 Y번, 꼬마 마녀 올빼미, 꼬마 마그마사우루스, 꼬마 브루드마더, 꼬마 유니콘. 개인적으로 TV는 반짝이는 게 좋아서 지금 유니콘, 피닉스, 러브 올빼미 중에 고민인데 아무래도 러브 올빼미를 끼고 다닐 것 같아요. 키키키키키. 멀리서도 눈에 띄는 형광 핫핑 키키키키키. 그나저나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팀에서 이번 신년 드롭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크 2에 집중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하하하하. 안 돼.